안녕하세요. 암프로입니다. 포커를 비유하거나 대변하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포커는 마인드 스포츠다. 포커는 사교 게임이다. 포커는 신사의 게임이다. 등등이 있죠.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포커를 비유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은 포커는 호랑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호랑이라는 말이 조금 무섭죠. 예. 사실 무서운 게임이 포커입니다. 이제 왜 포커를 호랑이에 비유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접하는 포커는 재미있고 누구를 다치게 하지도 않는 그런 게임이지만 이때에도 포커는 호랑이입니다. 하지만 처음 접할 때의 포커는 아기 호랑이입니다. 아기 호랑이. 무서운 동물이지만은 아직 아기이기에 우리에게 애완용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집에서 키운다 해도 누군가 다칠 일은 전혀 없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 아기 호랑이가 영원히 변치 않는 아기 호랑이로 남아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아기 호랑이는 점점 성체가 되어갑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생기면서 힘이 차오르고 이빨은 무엇이라도 물어뜯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전에 아기 호랑이가 아니라 언제 누구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호랑이로 변해 있고 드디어 여러분은 포커의 진면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호랑이가 여러분을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국면하는 거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포커를 배울 때에는 아기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니 실력이 점점 늘어가고 오고 가는 판돈의 액수도 커집니다. 처음에는 아기 호랑이였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실력이 늘면서 점점 호랑이가 되어 가는 겁니다. 힘이 생긴 호랑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를 이길 동물은 이제 없어. 난 누구랑 붙어도 자신 있어.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 이제 정말 호랑이가 되었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저 호랑이는 본인이 동네 주먹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제 야생에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자신보다 센 호랑이도 자신보다 더 강함을 지닌 다른 동물들도 많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호랑이가 되었으니 그 힘을 뽐내고 싶고 백수의 왕이 되고 싶고 천하를 호령하고 싶죠. 이 호랑이가 만약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사람이 사는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을 해악이라도 한다면은 이 호랑이의 운명은 뻔하겠죠. 이와 같은 연유로 저는 포커를 호랑이에 비유하곤 합니다. 포커 자체가 호랑이고 플레이어 스스로가 호랑이가 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항상 포커라는 호랑이와 같은 집에서 산다고 생각한다. 그 호랑이가 언제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긴장한다. 포커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점점 강해지면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이 또 착각하는 것은 본인이 호랑이라고 착각을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아기 호랑이는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성체가 되고 보니 고양이였습니다. 그저 애완용 고양이. 그런데 그 고양이들이 본인이 호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포커판에서는 대부분입니다. 새끼일 때는 고양이와 호랑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먼 훗날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고양이로 남아있습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싸나워봤자 그저 고양이일 뿐이죠. 저는 포커를 접할 때 무섭습니다. 주로 이기는 편이지만 그래도 무섭습니다.
언제 나를 다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긴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만약 포커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느낀다면 그분이 바로 고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커는 호랑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썰을 풀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들에서 큐잭 수딥 커넥터. 괜찮은 카드죠. 이거 플랍을 볼 수만 있으면은 봐야 되겠죠. 하프. 지금은 이제 배당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플랍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랍을 한번 봤어요. 자, 오늘 핸드 리뷰는 이 플러시 드로에 관한 핸드 리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은 이제 버블에, 물론 너 버블은 아니죠. 지금은 서드네요. 에이스, 킹 이런 클로바 다음에 마담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눈은 클로바 9장, 그 다음에 10 있잖아요. 빵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뽀뿔의 빵꾸, 뽀빵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플러시 9장에 10이 이제 4장 있는데 클로바 한 장이 지워지니까 3장. 그래서 이제 도합 9 플러스 3, 12장이 아웃츠. 상당히 많은 아웃츠죠. 그게 이제 만약에 뽀뿔의 빵꾸면은 9 플러스 3이니까 12장. 근데 뽀뿔의 이제 양차다. 그럼 9 플러스 6이니까 15장. 아웃츠가 상당히 많은 거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괜찮은 상황. 근데 이제 비퍼에 이 선수가 지금 배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배팅은 포라는 순간 뭐 거의 뭐 팍 커밋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가 스택이 아주 좋았을 때 좀 이제 좀 어렵죠. 어렵지만은 지금은 이제 스택도 좀 미디엄 스택이고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번 기대 봤어요. 기대는데 여기서 작전 구상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기대했는데 모두가 체크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턴에 카드가 왔는데 그게 이제 블랭크다. 그럼 그때는 이거 이제 도망가야죠. 플랍의 뽀뿔의 빵꾸는 유력적이지만은 턴에 리버 한 장 남았는데 그게 뭐 아웃츠가 12장이라고 해봤자 한 25%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댔는데 턴에 모두가 같이 돌고 그 다음에 턴에 미스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 배팅이 나오면은 그냥 순순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들어가 본 게 얼마 없잖아요. 일단 한번 기대 봤습니다. 네, 풀. 네, 올인. 이건 놓고 봐야겠죠. 이건 뭐 설령 상대방 킹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 킹퀸 이런 카드면은 충분히 이제 이거 뽀뿔의 빵꾸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일단 배당이 좋으니까 배당이란 무엇이냐? 3웨이가 됐다. 플레이어가 3명이 들어갔으면은 33%가 나오면은 2분을 한다는 거죠. 33%. 근데 만약에 3명이 들어왔는데 내가 메이드가 될 확률이 한 40%다. 그러면 그건 그러한 게임을 계속 오래 하면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거죠. 하지만은 3명이었을 때 내가 뭐 확률이 한 25%다. 20%다. 그럼 그 카드 가지고 계속 오련을 넣으면은 20%, 25%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25%면은 4번이면은 한 번에 이기지만은 4번이면은 3번에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플러시 드로 승부할 때 이제 멀티웨이인데 해즈업이냐 3명이냐 4명이냐에 따라서 게임 운영을 조금 다양화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에 맡겨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물론 뭐 지금은 에이스 아이나 뭐킹 맞지 않아도 에이스 아이한테 내가 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턴 리버스 함 역전을 누르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나도 도망갈 의사가 없어. 네, 그래서 그냥 올인을 한번 쳐봤습니다. 이 선수 좋네요. 이거 들어와서 뭐그 빅팟이 연출이 되는 것도 괜찮지만은 지금같이 스택이 좋은 선수를 내가 지금 잘라내고 이 선수니까 이 정도 스택하고 드로카드가 승부하는 게좀 좋죠. 그래서 이 선수가 뭐안 들어왔다고 뭐 섭섭한 게 아니라 뭐 제가 원했던 대로 플러시 드롭 안 뜨면 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쇼스택하고 승부를 해서 나름대로 내 의도대로 된것 같아요. 이 선수 쇼스택이니까 뭐 들어오겠죠. 킹 맞고 뽀풀. 이 선수가 이제 무늬를 두 장을 지웠네요. 두 장을 지웠지만은 두장 지워봤자 플러시 아홉 장에서 빵꾸가 12장이었지 않습니까? 2장 지우니까 10장. 10장이면은 일반적인, 플러시 드로우보다는 조금 높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선수가 지우지 않았다. 12장이라면은 내가, 턴 리버의 메이드가 될 확률이 한 뭐, 한45% 정도에 육박할 것 같은데 지금 2장이 지웠으니까, 2장이니까, 7 플러스 3이니까 한 10장. 그래서 지금은 확률이 한 30, 한 7, 8%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러시 드로로 올인을 칠 때에는, 저는 한세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밀었을 때, 스퀴즈했을 때, 상대방들이 폴드할 가능성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내가 뭐, 플러시 드론데, 그래서 바닥에 뭐, 5, 6, 7. 이렇게 스트레이트 메이드가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뭐, 한번 챙 레이즈로 올인을 친다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려할 상황, 상대방이 과연 폴드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내 아우츠가 과연 순수한 뽀풀인지. 순수한 뽀풀 때는 저는 잘 이제, 올인 치지 않습니다. 순수한 뽀풀은 아우츠 아홉 장에 턴 리버에서 메이드가 될 확률이 뭐35% 정도가 되거든요. 35%가 된다는 것은 10번이면은 한 7번 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뽀풀만 되면은 뭐 광분을 해가지고 오른을 치는데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츠의 숫자가 많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뭐이 아우츠가 숫자가 많다는 건 플러시 플러스 뭐 빵꾸 플러시 플러스 양차 플러시 플러스 투 오버 이런 상황일 때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서로의 빅스택을 뽀뿔로 오리를 친다. 그거 바람직하지 않죠. 너무나 큰 스택을. 지금은 뭐 내가 물론 플러시 메이드가 됐지만은 만약에 플랍 상황에서 에이스 하이한테도 제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스택을 뽀뽀로 올인친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이건 런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겼다고 뭐 내가 뭐 잘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승부를 마냥 피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 승부할 때그 승부에 대한 그 감각, 눈치 이런 게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평가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내가 승부를 해서 이겼다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만 넘겨보시고 대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아우치의 개념 그리고 그 스택의 개념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 테이블에서 이제 스택이 좋아졌는데 이제 에어라인이 왔어요. 에어라인. 그래서
이제 상대방도 액션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모두가 약세를 보였고, 지금 이제, 풀을 칠까, 뭐,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는데, 이 선수 스택이 좀 좋네요. 이 뒷선수. 자, 일단 뭐, 풀을 치고, 누군가 욱해가지고 뛰쳐나오면 뭐, 땡큐인 거고, 일단 풀을 쳤습니다. 스택 좋은 선수가 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에이스 트리플이 됐고, 셋, 책, 이거, 이건 이제, 예, 물론 뭐, 텐, 뭐, 킹, 이런 카드에서 스트레이트 드로우여서 뭐, 턴에 스트레이트 카드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지금은 내가 위장을 하는 거죠. 위장. 어떻게 위장을 하냐. 내가 비포에 스틸을 시도했는데 스틸이 통과가 안 되니까, 아, 나도 이제, 아, 꼬리를 내린 것처럼 약세를 보이는 것처럼 한번 제가 체크숏을 줬습니다. 지금 체크숏을 주는 이유는 턴에 이 선수가 이제 내 카드의 전체를 은폐해가지고 본인이 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템프캣이다, 잭프캣이다, 킹킹이다 그러면 배팅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블러핑 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3 밋밋하지만 지금 이제 뭐 한번 배팅을 해야죠. 배팅을 하는데 저 선수가 착각할 수가 있는 게 뭐니? 내가 비포에 스틸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랍에 체크숏을 져가지고 지금 배팅을 하면 이 선수가 이제 내가 또그 본인 카드가 없는 줄 알고 배팅한다고 또 너무나 이렇게 오버센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배팅한다면 만약에 뭐 템프캐시다 그러면 그런 카드로도 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또 이제 여기서는 풀을 쳤습니다. 콜만 하고 6은 뭐 안전한 카드죠. 이 선수가 뭘 들었을지 좀 궁금한데 근데 여기서 4풀을 치고 나온다.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이 손님을 어떻게 모시고 갈까? 지금 고민이네요. 하프. 하프. 지금 8만이 남아서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하프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 들어간 거죠. 7만 2천. 저 선수 이제 턴에 3셋이 돼가지고 본인이 이제 물건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저 선수한테는 불운이고 나는 이제 상대방한테 프리카드를 한장 줘가지고 좀 대박을 연출하는 순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고 그랬는데 뭐 3셋도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거 정말 좀 쿨러라고 하죠. 이런 거. 서로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건 제가 위장을 하면서 마치 뭐 스퀴즈 하다가 실패한 듯한 그리고 이제 턴에 프리카드를 쳤는데 그게 너무나 절묘하게 상대방을 셋을 만들어주면서 제가 이긴 그런 아주 운이 좋은 핸드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핸드도 이제 재밌는 핸드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잭6 수딧 계속 클로버가 나오네요. 자, 이거 이제 플랍 보면 좋죠. 플랍을. 이건, 수딧 카드는 뭐가 있는 거니? 비포에 배틀 해놓으면은 플랍에, 플러시 버프로 됐을 때 너무 비싸게 들어가죠. 그래서 뭐 굳이 뭐 에이스 뭐 3, 4, 5런 거 에이스 수딧이라 하더라도 포지션 좋으면은 그냥 그건 좀 싸게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에이스를 드는 플러시 드로 카드는 멀티웨어가 된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죠. 플러시만 뜨면은 1등인데. 그래서 일단 이건 한번 싸게 제가 플랍을 봤습니다. 또
뽀뽀레 빵꾸가 나왔습니다. 아, 뽀뽀레 빵꾸. 근데 지금은 이 선수가 만약에 체코 타면은 이건 제가 한번 판 마사지를 해놓을까요? 물론 판 마사지 해놓고 누가 또 빠꾸 나오면 조금 답답하지만은 만약에 이 선수가 체코스로 넘어간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냥 여기서 게임을 종료하려고 제가 풀을 칠것 같아요. 만약 이 선수가 체코스를 한다면 풀을 칠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을 치고 뭐 아주 픽스택이 뭐 반발은 모르겠지만 이런 선수가 우린 넘으면 그냥 승부를 봐야 될 상황이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이 선수 카풀 치니까 굳이 여기서 내가 또 배팅을 해가지고 뭐이 선수한테 또 옵션을 줄 이유도 없고 이 정도면 뭐이 선수가 악역을 담당한 거니까 뭐 콜만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콜만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올인. 이 선수 지금 숏스택이에요. 지금은 뭐이 선수가 뭐 올인 쳤어도 제가 한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뽀뿌레 빵꾸라 아주 아우츠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이로 숏스택 뭐 이건 뭐 당연히 또 승부할 상황인 것 같네요. 가지 뽀뿌리인데 저 선수는 테나이 나는 제카이 텐이나 쿠만 안 떨어지면 에, 그래서 이겼습니다. 뽀뿌레 빵꾸가 최근 게임에서 이제 조금 승률이 괜찮네요. 그래서 이거 아주 재밌는 핸드죠. 같이 플러시 들어있는데 내가 제카이로 이긴 그런 핸드가 되겠습니다. 이 핸드는 이제 스몰에서 9텐인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책책책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VPIP라는 그 개념을 말씀드렸죠. VPIP. Voluntarily put in the pot. 그러니까 내가 내 의사를 가지고 게임에 참가했는지 아니면은 내 의지에 관계없이 플랍을 보는지 내 의지에 관계없이 플랍을 보는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스몰하고 빅은 엔트리를 내놨으니까 그냥 뭐 자동으로 이제 플랍을 보는 거죠. 그래서 스몰하고 빅은 이제 VPIP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세요. 책책책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테이블에 지금 들어와서 블라인드를 그러니까 포스팅을 한 거예요. 본인의 의사 관계시 미리 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플러블링. 그리고 이 선수들 또 블라인드 스몰이나 빅 블라인드처럼 블라인드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한번 스틸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스틸을. 왜냐하면 상황이 VPIP가 작동이 되지 않는 선수들 4명을 상대로 제가 9텐으로 한번 스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게임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상대방들 스택 보고 상대방들이 테이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런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아주 이제 애교적인 경우인데 9텐 한번 스틸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뭐 때로는 이거 스틸 안할 수도 있죠. 있지만은 지금 상황이 좋아서 팟이 뭐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스틸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풀. 이 스틸하는 저의 그 의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선수들이 V5가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스틸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웬일입니까? 이거 한방 플러시가 됐어요. 그럼 또 이제 연기를 해야 되죠. 이건 너무 좋은데 이거 방금 전에 뭐그 3셋 만들어 줬듯이 이것도 프리카드를 줘야죠. 네, 그러면서 마치 내가 뭐 스틸하다가 또 실패한 것처럼 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체크할 테니까 한번 때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상대방한테 욕을 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때려주세요 하면은 상대방 또 때릴 거 아니야. 그럼 또 콜하면서 아이고 또한대더 때려주십시오.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콜. 또 체크. 아, 저 없네요. 뭐또 때려주세요. 뭐 글쎄 제가 변태인가요? 자, 뭐
때리겠죠, 당연히. 아니, 그러면 이제 같이 스택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 코람 한 2만인데 제가 이제 올인 넣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스트라는 이유. 그 다음에 아주 이와 같이 빅핸들 들었을 때 위장을 해야 되죠. 위장. 게임은 뭡니까? 상대방이 나의 전투력을 속게 만드는 거. 은폐하는 게또그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상대방한테 블러핑을 치고, 그 다음에 탄력 받으면은 또 이렇게 뭐 턴에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프리카드를 주면서 약간 약세 보이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 핸드는 이제 언더더건에서 굿앤 수딧. 아, 이것도 뭐 포지션은 나쁘지만은 플랍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플랍을 봤는데 지금은 스티플 양차잖아요. 뽀뿔에 텐 맞고 양차 이거 아웃이 엄청나네요. 내가 게임 그 당시에는 이제 뽀뿔 양차만 봤는데 지금 이제 핸드 리뷰하다 보니까 텐도 맞았네요. 그러면 텐도 아웃이네요. 그러면 뽀뿔 9장에 양차 6장 9 플러스 6. 그 다음에 또텐 2장 9 플러스 6 플러스 2. 그러니까 17장 어마어마한 아웃입니다. 이거 텐도 맞았기 때문에. 자, 이제 상대방 액션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배팅 안 하고 한번 그냥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심스러운 게 나도 스택이 좋고 이 선수도 스택이 좋잖아요. 좋은데 이제 이게 템 맞고 뭐 내가 발전 가능성 많지만은 지금 뭐킹 퀸, 에이스 퀸 이런 카드하고 붙어도 뭐 그리 아주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드로 카드 플러시 드로로 승부할 때내 스택이 좋으냐 상대방 스택이 좋으냐 그러니까 서로가 스택이 좋을 때는 한 번쯤 승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같이 뭐 숏스택하고 승부할 때는 그 가볍게 승부할 수가 있지만은 서로가 스택이 무거운데 그걸 막 때려박는다 그럼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 잘하다가 막판에 한 방에 훅갈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일단은 이 선수 스택이 좀 무거운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풀. 네, 이게 이제 고민되는데, 이 선수하고는 당연히 뭐, 랄라룰루하고 승부를 보는 거죠. 랄라룰루하고 승부를 보는 건데, 이 선수가 이제, 어찌 나올지 좀 궁금한데, 여기서는 제가, 콜하고, 이 선수가 이제 올인을 치면은 좀 답답하거든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론 뭐 도망갈 카드, 승부할 카드 두잖아요. 먼저 제가 올인 치는요. 이 선수하고는 내가 승부하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강승부하니까 너는 빠져줘. 그리고 숏스택하고 제가 승부를 보는 거죠. 물론 내 의도와 달리 이 선수가 뭐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실은 들어와서 뭐 빅팟을 쟁취하는 것보다는 이 선수는 잘라내놓고, 숏스택하고 좀 이런 카드는 승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무력으로, 그냥, 올인을 좀, 좀, 무리한 승부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선수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제 의도대로 들어왔으니까, 뭐, 넘어가더라도, 숏스택하고 하니까 뭐 괜찮죠. 근데, 투표였네요. 투표. 투표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까 내가 말했던 아우츠, 뽀뿔 9장, 양차 6장, 15장에 텐도 눈이니까 17장. 이거 괜찮네요. 해볼 만합니다. 아우츠가 17장이니까 대단한 거죠. 하지만 턴은 이제 미스했고, 턴 미스했지만은 이게 지금 아우츠가 워낙 많아가지고 6대 4예요. 6대 4. 리버에 이제 운 좋게 이겼네요. 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승부하는 그 저의 의도를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뭐 뽀뿔로 막 승부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테이블에서 연관이 돼요. 이 핸드가 끝나고 물론 내가 지금 뽀뿔로 뽀양으로 승부했지만은 이제
이엔드 이제 76. 그 탭에서 연관이 되는 판입니다. 네, 폴드를 했어요. 76이 당연히 풀이니까 폴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핸드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방금 뽀뿔 76 그 다음에 에이스킹이에요. 에이스킹 수도 있죠. 아, 좋죠. 네, 콜 하프. 이제 이런 경우 제가 이제 에이스킹이니까 올인 승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뭐 런이 좋고 방금 빅팟 먹은 것도 먹은 거지만은 뒤에 여기 뭡니까? 이 선수가 스택이 좋잖아요. 이 선수 스택 좋고 물론 이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하고는 한번 올인 승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올인을 치고 이 선수들이 뭐 포켓으로 페어로 콜한다 그러면 내가 언더독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선수 이렇게 이 선수 스택이 좋고 그래서 스택이 좋은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인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플랍에 에이스나 킹을 맞추고 승부하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올인을 안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다른 림프탄 빅스택들이 두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콜만 하는 겁니다. 올인. 아, 이거 고민되죠. 언더더건 자리에서 림프를 탔다 올인을 치고. 글쎄요. 근데 이런 경우 내가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본인의 스택을 다 넣고 나는 내가 지금 들어간 게 4,500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10%가 들어갔는데 90%를 투자해서 상대방이 10%를 투자했는데 상대방이 90%를 넣어서 내가 이제 이걸 승부를 하느냐.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뭐 승부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냥 상대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핸드 뭐 에이스 마담이고 나머지 핸드는 이제 만약 포켓이라면 내가 조금 이제 5대 5 되지 언더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방금 전에 뭐 구텐 뭐 뽀어양에 내가 올인 과금을 쳤지만은 이건 상대방 핸드를 인정하고 제가 여기서는 그냥 폴드를 했습니다. 이건 저의 스타일이에요. 이건 뭐 굳이 이런 것 가지고 더군다나 언더독에서 림프를 탔다가 오리를 쳤는데 이거 에이스킹으로 콜한다? 저는 그렇게 치지 않거든요. 이건 이제 콜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텐 뭐 여기 이제 구텐은 구텐이고 6출은 뭐 당연히 폴드해야 되겠지만은 이 상황에서 제가 폴드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핸드도 이제 에이스 마담 이제 수듯인데 이제 오늘 이제 핸드들은 주로 드로 카드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건 뭐 레이트 포지션이니까 한번 또 스틸을 시도하고 한번 걸러내야죠. 이제 괜찮은 카드가 된 겁니다. 지금은 순수한 뽀뿔이 아니라 내가 게임의 주도권도 내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뭐 맞지 않았으면은 폴드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뽀뿔에 에이스도 둔, 마담도 둔. 그래서 9 플러스 6, 2 오버니까 15장이 아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오른을 한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뽀뿔이 아니라 그 뽀뿔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상대방 또 스택도 적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른을 쳤습니다. 설령 뭐 상대방이 텐이 맞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하죠. 충분히. 네, 올인. 근데 셋이네요. 셋이면은 이제 플러시 때는 순수하게 이제 플러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의도와 달리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네요. 뭐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나마 이제 뽀뿔에
퀸이 와서 90제 퀸 양차가 되었네요. 그래도 지금 이제 리브 한장 남았지만 7대 3 확률이 괜찮네요. 아, 이제 저한테도 이런 행운이 있네요. 러너 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뽀뽀를 바라봤는데 잘하고 맨날 뭐 배드립 당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운 좋게 오늘은 이제 플러시드로 카드 뭐 뽀뿔 뽀 뽀양 빵꾸 뽀뿔에 뭐 투오버 이런 카드들을 보여드렸는데 그걸 이제 제가 플러시 드로를 이제 그 운영할 때 저의 뭐 생각과 작전 구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뽀뿔로 올인을 치는 사람 아유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뭐그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된장들이지. 예, 그래서 꼭뭐 10번이면은 한 3번이고 서너 번 이기고 나머지 6, 7번을 지는 핸드인데 그걸 가지고 치신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카는 호랑이다라는 주제와 함께 플러시 다양한 플러시 핸드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